아짜, 아유,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 아니니? 와. 야, 어떻게 정바이트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따라오다 바이트를 받아서 두 마리 째고 있습니다. 완전 상기되어 있습니다. 한 200m 움직여야지 한 마리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많이 상계되어 있다는 거. 물이 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 다음에 밑에 뻘이고 뭐 일단 말풀돌 이런 거 청태들 다 쓸려가서 잔돌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수들은 이제 은신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운동하셔야지 손맛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각오하고 있습니다. 건너편까지 가서도 계속 충분하게 한번 워킹을 통해서 한번 녀석들을 상계되어 있는 곳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쿨링 냉대를 스쿨링이 아니라도 최대한 상계되어 있더라도 또 상계되어 있는 그 포인트 내에서도 있을 만한 곳을 또 찾아내야 되니까 아무데나 막 그냥 무조건 워킹만 한다고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깊은 곳을 찾든지 유속이 빠른 곳을 찾든지 바닥에 돌들이 많은 곳을 찾아내야지 또 그래야지 거기라도 또 한두 마리 들어있고. 여기 앞에 돌이 하나 있었구나. 여기서 먹었구나. 이 돌에서. 자, 내가 여기 앞에 돌이 있다 그랬지. 앞에서 돌에서. 와, 이거는 그래도 아까 거에 비하면 훨씬 씨알이 됩니다. 요 앞에 돌이 있더라고. 어떻게 세 개 다 바이트가 다 이러냐. 씨. 자자자자자자자. 찌디디. 발 바로 앞에 큰 돌이 있어요. 한 2m 밑에. 그래갖고 위로 두 발 싹 올라왔습니다. 그 돌에 붙어 있나. 그랬더니. 역시나 그 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아, 이제 쏘가리 담네, 좀. 이제 뭐 패턴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패턴을 찾으신 건가? 아니면 위치를 찾으신 건가? 위치를 찾은 거죠, 오늘은. 포지션을 찾은 겁니다, 포지션을. 그나마 스쿨링 된 포지션을. 아까 그 정도 사이즈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쪽 라인에서는 큰 게 없다. 수심이 뭐 이렇게 깊은 곳이 없다 보니까 큰 돌도 없고, 수심이 떡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사이즈만 해도 감사하지. 빠르게 한번 이동해 볼까? 자자자. 자자자. 빠르게 이동한다 그랬더니 또 조금 작은 사이즈가 한 마리 나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원체 멀리서 먹어서 엄청 큰 줄 알았어. 어이, 그래도 준수합니다. 우쭈아. 준수합니다, 준수합니다. 이 자는 되니까. 오늘 한 15번 정도 로테이션 한 것 같은데, 결국 나와주는 거는, 이거였어요. 금색. 바디. 예, 위에 등은 이제 검정색 계열이고, 약간 탁도가 약간 뿌옇다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믿음의 금색이죠. 골드 컬러 자체가 아주 무난하기 때문에 웬만한 필드는 다 먹어줍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와주는데요. 아, 제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 여기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 한번 또 해봤던 필드라서 그런지 패턴을 금방 좀 찾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면 이제 수심이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 그런데 한 마리를 잡잖아. 그런데 한 마리를 잡잖아. 그런데 한 마리를 잡는다. 이거 중요한 건 어떻게 있자는 되지 않을까. 우쭈. 샤샤샤. 간신히 20대겠네. 일단 역시 유속이 좀 훨씬 세니까 손맛이 좋네요. 딱 하고 걸렸는데
사이즈야 뭐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네요 진짜. 아, 뱃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도저히 낚시 못하겠습니다. 뭘 좀 채워 넣고 해야 될 것 같고. 오후는 갈등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곳을 들어와서 오후 피딩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다른 필드 가서 또 워킹을 한번 해서 그 넓은 데서 또 한번 찾아내는 또 그 맛이 또 솔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밥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오후 4시입니다. 처음 했던 그 임진교 아래 포인트에서 하류 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하류 쪽은 탁도가 조금 좋진 않네요. 상류 쪽이나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오랜만에 왔네요. 2년 만에. 물론 그때랑 상황은 엄청 틀려졌습니다. 건너편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반대편에 다시 돌아왔고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또 이쪽은 탁도도 굉장히 좀 안 좋고 또 전체 지금 부유물 자체가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탁도가 좋을 줄 알았더니 뭐 썩 좋진 않습니다 이쪽은. 열심히 또 한번 해봐야죠. 한 마리 잡으면 잠이 확 깰 것 같은데. 너무 덥습니다 솔직히. 35도입니다 지금 8월 중순이라서 이 시간대에 나와줄지는 또 의문이지만 항상 제가 올 여름 낚시해 보면 그래도 나올 놈들은 다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따라 오. 역시 바이트를 정확하게 못했죠. 따라오다가 아가미 쪽에 걸리니까. 오샤. 자 들어오자마자 사이즈는 좋네요. 그래도 뭐 한 25 정도 되는. 사이즈급들이 따라오면서 워킹을 하는데 그냥 딱딱 칩니다. 아, 컬러 초이스만 하나 딱 해주면 끝났죠 이제 이걸로. 100m 이상을 워킹하면서 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빠르게 탁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다트의 폭도 더 크게 속도는 더 빠르게 스테이 없이 쭉쭉 주시면 그냥 여지없이 따라서 칠 수 있습니다. 컬러 초이스만 딱 돼 있으면 어필되는 컬러만 찾으면 거의 끝나죠. 그 다음에 뭐 층이야 여기에 뭐 1m권이니까 다 1에서 1.5m권이니까 한 80에서 1m만 딱 넣어주면 됩니다. 굳이 바닥 찍을 필요 없다. 굳이가 아니라 절대 찍지 말자. 저는 이렇게 뭐 말하고 싶어요. 아예 야 참 몰려있지 않네. 오 입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 앞에까지 뭐가 오더라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 앞에까지 뭐가 오더라니까. 곰방 톡 치더라고. 야, 코앞에까지 따라왔어. 코앞에까지 진짜. 으쌰. 이거 깨끗하네. 빵빵한 게 아주. 땀이 뚝뚝 떨어지네.
얘기합니다.